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추석 마지막 연휴를 맞아 클래식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처인구 양지면 한 카페의 야외 잔디 광장에서 열린 어썸 가이즈 콘서트에 방문해 이탈리아 가곡과 한국 가곡을 불렀습니다. 공연팀의 요청으로 즉석해 가곡을 부른 이 시장은 공연팀과 향수를 함께 열창하며 연휴 마지막 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아름다운 음악 공연을 즐기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용인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한제과협회 용인시 지부와 백옥쌀가루 공급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시계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수홍 사단법인 대한제과협회 용인시 지부장, 박종복 NH농협 지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백옥쌀의 우수성을 대중에 홍보할 방안 등을 논의하며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함께 백옥쌀로 만든 빵을 시식했습니다. 우리 백옥쌀이 대통령 표창을 또 받을 정도로 정말 품질이 굉장히 좋고 그만큼 우리 용인의 농민들께서 정성을 들이셔서 이렇게 재배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옥쌀의 이 소비의 다양성을 더 확대하고 또 우리 제빵 제과의 품질도 더 높이는 노력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백옥쌀 가루가 원활히 제과업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일 처인구 김양장동 용인중앙시장에서 주말 상설 야시장 별당 마켓이 개장했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참석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별빛마당 야시장 또 별당 마켓이 용인중앙시장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을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용인특례시를 널리 알려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당 마켓은 지역 내 먹거리와 수공예품,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모인 별빛마당 로컬장 등 다채로운 먹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여기가 일단 집에서 가깝고 그냥 편하게 동네에서 이렇게 다양한 부스 체험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시청 뭐 용인시에 대한 정보도 뭐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용인에 거주하거나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K마켓 서포터즈가 용인 중앙시장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되니까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되니까 좋죠 기분이. 생각보다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 좀 날씨 좀 시원해지고 하면은 정말 많이 좀 구매해 주셔가지고 항상 저희는 매번 나올 때마다 감사하게도 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장한 별당 마켓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23일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학부모 간담회를 시청 비전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고림초등학교 등 26개 학교의 학부모 회장들이 참석했으며 교육 환경 개선을 비롯해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견해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저는 또 더 배우는 그런 간담회로 삼을 거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먼저 용인 교육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교육 분야를 포함한 용인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용천초 수영장 건립, 용인 바이오고 기숙사 증축, 승하차 베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처인 지역 건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하고 시에서 해결 가능한 사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나온 의견 중 바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곧바로 지원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둔전초의 어린이 보호구역 펜스 도색 요청에 대해서 이 시장은 즉각 지원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으며 해당 부서는 10월까지 도색 작업을 완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송전초 통학로 부근 침수 문제에 관한 건의사항에는 현장을 즉각 점검해 조치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으며 관계부서는 송전초 주변 상습 침수구역 정비, 옐로카펫 정비, 주정차 금지 규제봉 설치 등을 즉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신촌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주변 통학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통학로를 꼼꼼히 살피며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새로 덧칠하도록 지시하고 보행로에 설치된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촌초 녹색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시와 경찰서와 그리고 저희 학부모와 함께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두의 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신촌초에 옐로카펫 설치, 노후 보도블록 및 방호 울타리 교체 등을 설치하며 교육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수지구 동천도서관에서 수지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는 수지구 지역 27개 학교 학부모 대표 및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총 42건으로 이 중 20건은 시가, 22건은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검토됐습니다.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진행을 하니까 훨씬 실효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미리 학교별로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신 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간담회를 진행하니까 역시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천초 학부모 대표의 학교 후문 출입로 폭이 좁다는 의견에 이 시장은 교육지원청이 초소 및 돌기둥 이전을 결정하면 시가 인도와 안전펜스를 재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리초와 죽전초 학부모 대표는 학교 앞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등을 요청했으며 이 시장은 학교 앞에 킥보드 반납 금지 구역을 만들고 계도도 더 적극적으로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양질의 학교 급식 제공, 노후 시설 개선 등이 건의됐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기흥구 옛 경찰대학교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이상일 시장과 이한준 사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자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언남지구는 광역교통대책미수립과 적정 세대수 등의 문제로 8년 동안 사업이 표류했던 지역입니다. 시는 세대수 감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LH 동의를 얻어 올해 5월 지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시장은 8년간 표류했던 언남지구 사업인 만큼 시와 LH가 이견을 해소하고 접점을 찾았으니 힘을 모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상점가로 지정된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최근까지 7개월간 온누리 상품권 매출액이 7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돼 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단 가구 특히 저희는 이제 브랜드가 많거든요. 메이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 상품권으로 인해서 할인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집객률이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더 미진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하긴 어렵지만 계약률은 꽤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시는 보정, 풍덕천 1동 등 10개 골목 상권을 현장 조사하고 이 중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하게 되면 용인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이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이 많이 더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으쌰으쌰 화이팅이 넘칠 것 같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상점가와 긴밀하게 협의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명지대학교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에코팹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유병진 명지대총장, 홍상진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식은 경과보고, 내빈축사, 감사패 수여,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 시장님의 열정을 빌면은 용인 씨가 앞으로 반도체 특성화 대학인 우리 대학을 넘어서서 반도체 특성화 시로 얼마나 성장을 할지 하는 기대가 많이 듭니다. 에코팹은 배출가스, 수처리, 전력 모니터링 등의 친환경 반도체 소부장 기술을 고려한 팹으로 지난 3월 구축을 시작해 총 15억여 원을 들여 7월 완공됐습니다. 시는 명지대학교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명지대 반도체 분야 전공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정말 영어로는 hands-on education이라고 하죠. 이 3교육을 받게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해서 반도체 관련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든 바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시는 에코팹을 비롯해 명지대의 우수한 교육 인력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용인특례시의 대표 자활 사업인 밥과 함께라면 3호점이 25일 개소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회 의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법인인 용인 YMCA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밥과 함께라면 3호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1, 2호점에서 선보인 조화용 김밥, 환화용 김밥 외에 3호점에서는 당근 라페 김밥을 개발해 판매합니다. 이 시장은 3호점의 성공을 기원하며 황금돼지 저금통을 선물했습니다. 밥과 함께라면이 내년에는 또 4호점이 수지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많은 곳에 이 오픈이 되어서 자활의 이 본보기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도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 용인특례시가 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고 또 우리가 따뜻한 공동체로 함께하는 이런 고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익금은 매장 운영 경비와 자활 활성화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은 자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냉장고에서는 특별한 떡볶이장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고추장과 설탕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설레임, 열정, 그리고 희망이 같이 버무려져 숙성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도 밥과 함께라면 레시피와 운영 노하우, 가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자립을 꿈꾸는 참여자들이 경제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